일단 김승재 구단과 강유택 구단의 대국인데 김승재 구단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만큼 또 승리는 누가 했는지 알수 있겠죠. 네, 김승재 구단이 독수를 품고 있다가 승부처에서 정확하게 찔러 가자 승부가 바로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표정이 참잘 나왔네요. 썸네일을 PD님이 아주 잘 써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네. 그래서 김승재 구단의 이 날카로운 독수가 어떤 수였는지 또 대국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대국이 초반에 흑이 이곳을 걸치자 강유택 구단 역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가장 또 실리적이고 간명한 정석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김승재 구단이 사실 아 이래서 남자의 바둑인가? 약간 보통 여기서는 정석이면 2립3전 정도로 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조금 더뭐 적극적이면 4칸까지도 벌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굳혀져 있는 곳을 걸쳐버리더라고요. 그 수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예,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인데 좀 강혁택 선수를 의식한 그런 작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뭔가 두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많이 두어서 서로가 그쵸, 잘 맞아요.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 그래도 강혁택 선수보다는 김승재 선수가 조금 더 싸움을 좋아하고 아, 강혁택 선수는 확실히 좀그 아웃복서 스타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좀 김승재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지 않았나 상대를 의식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쵸. 그들만의 뭔가 이제 승부의 호흡, 승부의 흐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평상시랑 또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자 이제 역시 바로 갈라쳐 가야죠. 갈라치면서 협공을 했고 여기서의 이제 이런 수법들도 약간 좀 이색적이죠. 인공지능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여기 3단 저침 같은 거의 건, 네, 예. 없던 수였는데 인공지능은 꽤 많은 그 모양에서 그 저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초반은 진짜 그야말로 양 선수의 기풍 그대로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들어가고 흑이 협공할 때 재차 들어갔는데, 이 수법은 좀 어떨까요? 일단 그래도 흑 간격이 넓고 좀 백이 상변 우상 그 우상귀 쪽 모양이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백이 언제든지 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좀 싸울 때 도움이 되는 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의 싸움은 그래도 백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네. 실제는 결과는 좀 백이 아쉽게 처리된 것 같아요. 실전에, 그쵸. 네. 약간 좀 싱겁게 됐다라는 인공지능의 평가가 있었는데, 네. 실전에 이곳을 젖히고 호구를 선수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귀에 거의 웬만해서는 선수로 듣기 때문에, 실전에 김승재 구단도 좀 편하게 뒀고, 강유택 구단도 크게 뭐 고민하지 않고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런 자리지 하고 받았는데 그 네. 수가 지금 배석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싱거웠던 나오더라고요. 것 같아요. 이 수로는 뭐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싸우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두어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실전에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흑이 입구자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백이 노릴 수 있는 수법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 우상귀 쪽 모양은 흑도 여기 젖히고 호구친 수가 지부로 조금 악수여서 백도 불만이 없는데 요 우변 교환이 좀 백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흑이 좀 두텁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좀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서 그래서 좀그 우변의 일단락은 좀 백이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당장에 이 형태만 봤을 때는 백도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보이는데, 않죠. 이 교환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네요. 우아 쪽 모양은 25점 젖바둑 같다고요. 약간, 1, 2위전이 네. 3개나 있으니까, 그러네요. 우상은 백이 너무 깊게 간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상이 사실 백이, 또 당장에 이렇게 침투를 한다고 해서 흑한테 강력하게 공격당할 만한 놀은 아니어서, 괜찮다고 강요택 구단은 또 판단을 한것 같아요. 침투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조금 더 강하게 네. 두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강요택 구단이 그냥 본인의 뭔가 스타일대로 둔 느낌이 들어요. 딱 여기를 단수 치고, 요렇게.
그렇죠. 약간 유연하게 좀 여유 있게 바로 이제 돌이 붙어서 싸우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두면서 좀 잽을 날리는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좀이 부분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쵸. 실전에 이제 강유택 선수가 이렇게 부드러운 기풍을 보여주자 이제 김승재 구단도 이곳을 다가갔어요. 방향 자체는 인공지능도 계속 이곳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서로 이제 안정이 안돼 있는 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은수가 조금 인공지능 시점에서 무거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수를 쳐두고 뭐 패를 굳이 못 이긴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둬서 뭐 상변 쪽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게 차라리 좀더 낫다. 네, 뭐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두 선수 모두 좀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돼서. 그 부분은 사실 단수를 치는 게좀더 빠르고 능률적인 수였을 것 같은데, 김승재 선수가 보통은 저런 수를 잘 놓치진 않는데, 이 장면에서는 조금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이런 감각들이 강유택 구단스러운 것 같아요, 엄청 진짜. 유연하죠. 근데 저런 수를 두면서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이제 어렵고 중요한데, 맞아요. 저렇게 두고 사실 좀 계속 너무 느슨해서 균형이 안 맞고 계속 나쁘게 둔다면 그냥 좀안 좋은 수가 될수 있는데, 저런 수를 자주 두면서도 이제 실리적으로나 바둑의 형세를 잘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이 강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강유택 선수의. 사실 이런 수 좀만 어설프게도 금방 집으로 훅 밀려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연구생 시절이나 입단 초기 때만 해도 제가 항상 좀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더 좋아해가지고 제가 두는 바둑 보면 항상 제 동료 기사들 옆에 있는 안국현 프로 포함해서 너는 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런 수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두면 약간 실수가 없는 수가 많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선수들 만나서 둘 때는 와, 그냥 진짜 실리로 그냥. 너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선수들하고 바둑 두면 너무 치사해가지고 싸워주지도 두 선수가 또 장점이 실리에 엄청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쵸. 진짜 이런 수 두면서 균형 감각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강유택 구단이 또 이런 바도 워낙에 잘 두고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곳을 지켰는데 사실 이곳 지킨 수로는 여길 그냥 한수더 두텁게 받아두는 게좀더 낫다라고 하고. 받아두었어야죠. 사실 거기 안 받아도 우변에서는 수가 안 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받지 않아서 실전에 좀 당하게 됐죠. 여기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봤고, 여기를 받아두었으면 그래도 무난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전에는 이곳을 귀를 받아둬서 이렇게 두고 이제 이곳을 건드려 갔는데 뭐 밀고 끼운 수도 괜찮고요. 뭐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약간 더 나았다고 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건너가면 102교환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어서 그렇죠. 좀더 고급스러운 수법이 맞아요. 있었는데 실전에 두지는 못했죠. 뭔가 이런 변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사실 흑이 역시 귀를 지킨 것보다는 변을 지켜두는 게좀더 나았겠죠. 맞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타협이 됐고 백이 때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흑의 굴복을 얻어내면서 기분 좋은 형태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흑이 이곳을 잇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패 맛이 남게 되면서 흑이 좀 기분 나쁘게 됐죠. 당장 있는 것은 패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흑도 잊진 못하고 우변을 지켜두었죠. 흑이 집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흑백 모두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고요. 제가 뭐 쓸데없이 시대를 앞서갔다고 하기에는 이두 선수가 저희랑 또래여서 그냥 또래여서 좀 뒀을 뿐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 연구생을 일찍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랑 연구생에서 강현택 구단하고는 당연히 도본 적이 없고 두기 힘들죠. 김승재 구단이랑은 한두 판 정도 뒀던 것 같아요. 영상 하이저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곳을 받고 이제 이 장면이 바로 문제의 장면인데 인공지능은 일단 여길 받으라고 했죠.
네, 단수를 뭐 치거나, 치거나 네. 맞거나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제 이 좌상 기역돌이 좀 걱정이 될수 있기는 한데, 뭐 당장 손을 뺀다고 해서 잡힐 만한 돌은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백이 집으로 공격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역도 탈출이 어렵지가 않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 건너붙이는 게 조금 무서울 수는 있는데, 흙도 알기 쉽게 뭐 이곳을 끼어가면 또 뚫어갈 수가 있어서 괜찮죠. 상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백이 가능한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 흙이 여길 지키는 게 중요했는데, 양선수 모두 이곳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끊는 수가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데 뭔가 양선수가 단수 쳤을 때 그냥 이어서 이렇게 두는 수를 좀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을 패로 좀 버티는 부분을 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끊고 단수 칠때 이어서 두는 수가 엄청 그쵸. 부분적으로 꽤 강력했던 형태였습니다. 뭔가 이 정도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꽃놀이패로 버티고 싶은 정도의 형태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그런 네.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패보다는 그냥 이어서 두는 그쵸. 형태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었다고 해서, 백이 막 여기까지 계속 귀찮게 쪼여 붙여도 흙이 흙이, 엄청 피곤하죠. 네, 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근데 실전에는 일단은 외면을 했고, 여기 밀어간 것도 부분적으로는 괜찮은데, 당장 흙이 손을 빼도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들이 저는 항상 그 패를 염두에 두고 지금 거길 밀었던 것 아. 같아요. 만약에 흙이 단수를 치면 패를 하고 여기 팩감을 또, 나가는 네. 팩감을 좀 쓰면서 기분 좋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밀고 흙도 패가 났을 때좀 팩감이 많이 나와서 그쵸. 때린 것 같고 두 아. 선수는 이 부분을 항상 패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전에도 당장에 흙이 손을 뺀다고 해서 여기가 맛은 나쁘지만 이렇게 끊어서 대응하는 게 괜찮아서 수가 날 만한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흙도 손을 빼는 게 괜찮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곳을 받아뒀고, 다시 한번 백한테 기회가 왔지만 양선수 모두 외면을 하고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서 흙한테 손이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패가 진행이 됐는데, 이 패를 실전에 이 패감을 썼는데, 이 패감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패가 생각보다 꽤 네. 커요. 꽤큰 그쵸. 패여서 저 패감을 좀 이런 절대 패감 좀 악수기는 하죠. 많이 악수인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패가 생각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저런 그러니까요. 패감도 생각해 봤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막상 흙이 이렇게 두번 때려버리니까, 여기에 흙돌이 다 연결이 되면서 집으로도 막상 커서, 생각보다는 되게 컸던 패였던 것 같고, 우상도 팩감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상? 흙이 여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백은 뭔가 팩감이 나을 만한 곳이 없죠. 우상은 팩감이 잘안될것 같고, 되더라도 좀 작아서 안 받을 네. 것 같습니다. 그쵸. 흙이 여기 연결하는 정도는 백이 어차피 해소를 하고, 그리고 흙이 여기가 또 워낙 위험해지다 보니까, 예, 이쪽은 팩감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흙이 패를 이렇게 좀 굴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흙 입장에서도 여기 패지면은 좀 골치가 너무 네, 많이 아파져서. 얇아지죠. 네. 그러면 그러고 이제 작전을 짜갔으면 훨씬 네. 좋았겠네요. 실전에 이게 좀 팩감이 미흡해서 젖힐 때 막, 만약에 뭐 늘어줘야 되면은 약간이라도 좀 그래도 더 나을 수꽤 있는데. 크게 수를 낼수 네. 있었는데 거기 2단 젖힌 수를 아마 조금 놓쳤을 수 있죠. 놓쳤던 것 네. 같아요. 끊으면 이렇게 두더라도 귀를 잡아버리고, 이게 지금 사실 흙이 막상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잡으러 가는 것은 맛이 좀 조금 나쁘긴 어려울 것 하죠. 같은데 네. 그냥 살려주더라도 귀에서 산 것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백이 좀 지금 여기 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거기 밀면 바로 잡으러 가서 네. 네, 미는 거는 알기 쉽게 살기 잡혔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기가 어려워서, 요렇게 살아야 되면 이게 사는 형태가 사실 좀 쉽지 않죠. 네. 이게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전에 여길 잇고,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현재. 네. 아직 뭐 균형이 깨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쵸. 흙이 좀 두기 편한 형세가 됐죠. 네. 실전에는 김승재 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앙 삭감에 나섰고 이 정도면 삭감이 아니고 거의 침투라고 봐야죠. 지금 침투가 가능한 게 흙이 다른 곳이 정말 두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엮일 만한 부분이 없다. 네. 좀 타겟 자신 있어서 저렇게 그쵸.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또 실리에 민감한 선수들이 타겟가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승재 구단도 과감하게 침투를 했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제시한 그림은 젖혀서 이런 식으로 좀 사석 작전을 하는 게 좀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수를 둘 때면은 뭐 좀 더 침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집을 이렇게, 네. 확실히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백이 약점이 너무 많아 보이세요. 뭔가 이런 곳이 두터움이라기보다는 약점으로 보이시면은 이거는 또 기력이 상당히 네, 좋으신 네. 것 같아요. 실전에 이렇게 김승재 군을 다 살려 나오는 선택을 했고 이게 막상 뭐 백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또 뭐 잡힐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그렇죠. 충분히 가능했고 여기서 일단 방향 자체가 실전에 이곳을 뛰었는데 인공지능은 여기 지켜주는 게 정수라고 해서 여기 단점이 그렇게 좀 급한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승재 구단의 바로 다음 수를 보니까 조금 네, 이제 날카로웠죠. 네, 여기를 확 끼워버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이 방면에서 백이 두터움처럼 보였던 게 약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단점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길 끼우자 백이 아래로 받게 되면은 여길 지키면 여기가 끊기고 여기도 모양이 얇아졌고 반대로 끊으면 늘어서 이제 이 세 점도 많이 좀 약해져서 이건 실전 진행이기는 한데 여기 끼운 수가 부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에는 이제 이런 정도로 1단락이 됐죠. 네, 뭐 흙도 확실히 타계가 좀 깔끔하게 되면서 좀 이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우세를 확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대국자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잡기는 했는데 백 입장에서도 중앙이 너무 두텁게 다 깨져가지고 그리고 선수까지 흙이 잡아가지고 이거는 좀 대국자 입장에서는 흙이 확실히 잘 됐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사실 큰 차이를 나타내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아직 뭐 끝내기에서 충분히 네.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 맞아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게 한 두세 집반 정도의 차이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상변 붙여간 끝내기가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중앙 쪽이 뭐 약간 넓었다라고 네, 하죠. 네. 조금 한 집 정도 추격을 당했던 네.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사실 이제 곧 승부처에 도래하죠. 여기 이은 게 좀 실수였. 거기 네 거기 이은 것도 네. 그 부분을 막아서 두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워낙 그 미세한 부분이다 보니까 두 기사가 뭐 네. 조금씩 실수가 나왔고 그 부분을 찔러 들어가면서 완전히 미세해졌던 그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반집 승부를 네, 지금은 나타냈는데 네, 정말 미세한 바둑이 됐죠. 실전에는 백이 이 장면에서 여길 뒀는데 이수도 여길 받는 게 좀 더 괜찮았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부분이... 도누면 네. 여기도 다 깔끔하게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전에 이곳을 외면을 했는데 흙이 만약에 이런 곳을 붙여갔다면 조금 기분 나빠질 뻔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좋은 급소였고 좀 지금 끝내기도 끝내기인데 사실 중앙 쪽이나 뭐 약간의 열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추궁하는 느낌으로 서로 맞아요. 이제 두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곳을 여기 입구자로 처리를 하면서 바둑은 계속해서 좀 반집 승부를 유지를 하게 됐고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로 바둑이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바로 좀 문제의 장면이 찾아오죠. 여기 이 장면에서 사실 실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수나 그래프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좀 더 안전했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집으로 한 집 정도 이제 약간 그 뭐 네. 당하는 부분 때문에 좀 민감해서 네. 그렇게 받진 않았는데 그 부분 조금 이제
이렇게 처리되니까 네, 중앙 쪽 선수되는 부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여기까지 선수가 돼버리니까 백이 자체적으로 이곳이 선수가 돼 있어야지 완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완생을 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김승재 선수가 잘 노려간 것 같아요. 네. 실전에 이제 이 장면에서 강현택구단의 패착이 등장을 하는데 이수 두면서 이제 확 이제 그래프가 하락을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 수가 사실은 위험한 수죠. 네, 여기를 때려서 뭐 자체적으로도 끝내기긴 하지만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안영을 이렇게 때려 놓으면서 자체적으로 흑이 이곳에서 잡으러 오면은 이곳까지 선수를 하고 잡으러 온다면. 근데 이 부분이 인공지능도 수익기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최선을 찾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이 흑이 뭐 여기 선수하면 부분적으로 뭐 사는 수만 남겨놓으려면 이렇게 받아놔도 괜찮죠. 여기 사는 것과 여기 중앙 부근을 또 살릴 수가 있어서. 그 아까 둔 수도 여기 치받는 수 선수에서 이렇게 살 수는 네. 그쵸.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네요. 여기 이쪽으로 한 증거 네. 내거나 해서 살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사는 수를 두었어야 된다. 네, 강현택 구단이 여기를 살렸어야 되는데 김승재 구단의 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독수를 강현택 구단은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노림수가 등장하니까 바둑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정타가 됐죠. 그 네. 수를 조금 이제 간과했던 네, 것 같아요. 간과했죠.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백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눈이 나지가 않죠. 눈이 났으면 좋겠는데 눈이 나지가 않고 실전에 받았는데 젖히고 이것도 이렇게 응수를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백 입장에서는 결정타가 뭐, 네. 됐어요. 결국에는 수순을 이렇게 좀 더 이어가 봤는데 패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쵸. 수 차이가 많이 나서 수가 너무 없어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미세했던 승부가 이 김승재 구단의 노림수 한 방으로 한 방에 좀 승부가 나버렸어요. 김승재 구단이 이 대국을 이렇게 또 승리를 거뒀는데 정기대회에서는 김승재 구단이 또 16강전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김지석 구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또 탈락을 했었는데 이번 때도 연이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고 내용이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잘 뒀죠 전체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잘 이끌어왔고 좀 상대 면적이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강현택 선수를 어떻게 상대한 네. 하면 괜찮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국 뭐 마지막에 조금 이제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잘 둬서 무난하게 이긴 그쵸.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